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성소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벌써 14번째 시간이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의 첫째 칸에 있는 성막의 첫째 칸에 있는 이 기명들을 다뤄가는 가운데 그이명의 금향단의 비밀이라고 하는 금향단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드님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과하나님 아드님과 따님이 된 사람들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의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이죠. 환경적으로는 여기가 이 여러 가지 춥고 덥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디에서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는 어디가 되느냐? 계속 천국 만나리라 주님은 그 계속 천국을 만난다고 하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기별들을 우리들이 가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이땅의 성소를 지상에 있는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회막 안으로 들어오라 성막의 첫째 칸이 회막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회막이니까 누구를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생애를 살아보자 이렇게 주님은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서에 들어있는 그 오묘한 이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서 살펴가면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예배, 여러 이런 이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다양한 궁금함들이 있어요. 그런 궁금함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아,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답을 얻어가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죄인이 구원에 들어가는 전 과정에 대해서 이 성소는 참, 곡대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런 모든 다양한 이치들을 설명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서의 첫째 칸인 첫째 칸 성서에 있는 회마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보여지는 기면 가운데 촛대를 보았고 진설명 떡상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휘장 앞에 있는 출애굽 40장 26절에는 금향단 향단에 관한 이야기를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향단과 향로와 향연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주 오묘한 의미를 보겠네요. 에, 사실 예수님을 우리들이 영접하고 나면 그런 영접하고 난 이후에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예수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끝없이 그 빛을 째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들은 그 우리들의 이떡 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이 식품 식료와 음료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생명 있는 이 생명 있는 생명체가 자라나려면 빛이 필요하고 영양이 필요하죠. 그다음에는 또 호흡하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촛대와 진설병 떡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아주 기본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중요한 생명의 근원과 연관과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늘 날마다 그 에너지의 또능력에 그런 그 영향이 공급되는 과정을 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분향단입니다. 이 금으로 끌어대 만들어진 이 향단은 성소의 기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기명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언약궤, 진설병덕상, 촛대그 다음에 나가면은 뭐가 있느냐면. 이래, 이, 번제단이 있죠? 근데 이제 번재단 안에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물두멍도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분양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양단은 어디에 놓는가? 이 안에, 이 성막 안에 들여놓도록 되어 있는 이 오묘한 위치를 통해서 오늘은 금향단으로 되어 있는, 아, 금향단이라고 하는 분양을 하는 금향단. 분양하는 금향단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촛대와, 예, 대와 여기에 진설병 떡상을 볼 때는 요한복음이 굉장히 많은 우리들에게 힌트와 답을 주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분향단, 금으로 된이 금으로 된이 향단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나님께서 많은 답을 주실까 오늘도 특별히 성경에 아주 깊이 한번 심취해보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출애굽 30장 1절에 5절에는 너는 분양할 단을 만들라, 분양할 단을 만들라,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일규빗, 광이 일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이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라. 향단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뿔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 단은 어디에 놓느냐면 증거계의 속재서 맞은 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에들아 <laughs> 증거께 앞에 있는 장 밖에도 이 장은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중간에 는 휘장이고 다음 시간에 또된 휘장을 보겠습니다 에, 그래서 속죄서는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이 아침마다 이 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는데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저녁에도 역시 등불을 켤때이 향은 여호 와 앞에서 대대로 끊지 않고 살라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에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향단 위에 그 향을 이렇게 올릴 때 향로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걸 여러분 또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른 향을 살리지 말라. 그리고 또이 향단은 아론이 1년에 1차씩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래서 속죄제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아름다운 향단에 서쳐 있는. 네, 향단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따져보도록 할까 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향, 향단에는 뭐가 중요해요? 향이 중요하죠. 향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향의 비밀을 보겠고, 그 다음에 향단에는 향단에 뿔이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뿔의 비밀을 좀 보겠고, 그 다음에 향로에 이렇게 담겨있는 불의 비밀을 함께 보면서 번제, 향단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향단을 한번 보시면 향단은 향단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향단은 향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향로가 있고 향단이 올라가, 향이 올라가는 것 그러면 이 향단에서 향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가장 향단에선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향단에 향이 올라가는 이 향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장 8절로 11절은 소위 침례요한의 아버지죠. 부친 사가랴가 제사장의 이런 그 반열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어디 들어갔느냐?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 이 사가랴가 주의 성소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양할 때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하는 거하고 백성들은 밖에서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뭔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죠? 이제 이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기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의 선지라. 그랬더니 이 주의 사자는 누구였는가 하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였습니다. 이제 다음 성격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가리아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는데 그때의 주님의 사자가 그 곁에 나타났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고 백성들은 그 성막 회장 막 밖에서 기도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 향이 올라가는 거와 기도하는 거는 뭔가 좀 이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답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8절에는 뭐라고 되어있느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요한계시록 5장은 4장과 5장은 하늘에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 양이 나와 요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고 책을 취하며 내생물과 2 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는데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더라 여기 주의 성소에 살가래가 들어가서 분양을 하려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대접이라고 표현되는 건 향로를 갖죠 그런데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로 안에 뭐가 가득하더라 향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향단에서 들여지는, 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 성경은 이렇게 단적으로 이 향은 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다른 의미를 찾을 이유도 없고 간단하게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양했다고 하는데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했다는 말을 살펴보면 이것은 뭐와 마찬가지? 아, 백성들이 기도하고, 아, 사가랴가 안에서 분양한 것은 성도들의, 성도들의 뭐가 기도가 담겨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성소 안에 있는, 회막 안에 있는 향단에서 향이 올라갈 때는 그건 뭘 의미한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 절묘하죠?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올라가면서 이 휘장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거기에 속죄소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향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 그런데 이 향단은 또 그런 게그 향의 비밀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얼른 알아채려 주시고요. 그런데 이 향단은 그 향단은 내네 무퉁이에 이렇게 뿔이 있어요. 그래갖고 네 개의 뿔이 향단에 있습니다. 일개의 뿔이 그럼 도대체 이 뿔은 무슨 의미일까 왜 향단에 뿔을 만들어 놨을까 에, 우리는 이 뿔의 의미를 좀 찾아볼 필요가 또 있겠죠 금향단에는 뿔이 있는데 아주 오묘한 의미가 이곳에 있어요 출애굽 30장 1절로 3절에 단을 만드는데 그 안에 그 뿔을 모아 연약하게 조각목으로 내용 번듯하게 만든 그단위에한 규빗 한 규빗의 이 규격 위에 네 모퉁이에다 뿔을 만들어서 그것이 연하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성소 안에 있는 기면 가운데 성소 안에 있는 기면 가운데 내네 재단이 있는데 재단은 안에 있는, 번제, 안에 있는 금양단이 첫 번째 얼토재단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사실은 두루면서첫 번째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번재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에도 그런데 출애굽 그2 7장에 번제단을 만들 때 너는 조각 목으로 장이 오규빈뭐 이렇게 하면서 내모퉁위에 뿔을 만들게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뿔을 연하게 하더라. 뿔을 연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번제단에도 뭐가 있다. 뿔이 있다. 그러면 번제단의 뿔이나 향단의 뿔이나 뿔은 뿔 아닙니까? 이 뿔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성경의 뿔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힘이나 권력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실제 우리는 성경의 금향단에 있는 뇌뿔과 네 번제단 뜨락에 있는 번제단에 이렇게 뇌뿔이 네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성경으로요. 보시죠. 10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건지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라, 나의 여호와는 누구다? 구원의 뿌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뭐예요? 구원의 뿌리십니다. 근데 이건 언제 노래를 부른 거냐면은, 다윗이 사울임금의 뒤를 피해가지고 도망 다닐 때, 그 사울임금의 뒤를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에, 그때 이렇게 이 다윗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가윗이시요상패시여 산성이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구원의 뿌리니까 구원의 능력, 구원의 힘다 표현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합쳐서 야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뿔은 뿔은 뭘 의미해요? 우리의 구원이신 뭘?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라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이제 여기 우리는 신약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잘 보시죠. 누가복음 1장 68절로 69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게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사가랴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구원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지었을 때 나오는데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까 구원의 뿌리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 구원의 뿔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예수님을 의미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다 할때 구원의 뿌리라고 할때 구원의 힘과 능력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나게 했다. 그러면 구원의 능력 대신은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예, 구원의 뿔은 누구를 우리는 왜 보여준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 된다는 이 의미를 좀 확인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원은 나의 뭐라 구원자다, 구원이다. 이스라엘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돼 있죠. 아들을 낳을지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뭐라하라.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예수님이란 말은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우리는 포함되고 있다. 이름의 의미가.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될 때에 솔로몬의 서로 이복 형이죠. 형이, 형인 아도니아가, 아도니아가 자기가 하윗세 뒤로 임금되려고 저쩌게좀 이렇게 수를 썼는데, 그를 술을 쓰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어디를 다만 갔느냐? 재단에 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단 뿔을 잡고 안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도니아 데려와라. 그러니까, 아, 그거 안 놓는다. 내가 이 재단뿔을 잡았는데 나를 안 죽인다고 하면 내가 놓고 갈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재단뿔을 잡으면서 아도니아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번에는 똑같이 누가 있느냐면 요압이 있어요. 다윗 임금 때 요압 장군이죠. 근데 이 다윗은 요압 때문에 밤이 많이 많고 생을 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넌 요압 조심하거라. 일러주죠. 어찌어찌하면 절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마침 요압이 누구 편을 들었느냐? 솔로몬을 안 들고 아도니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깐 아도니아도 죽을 뻔했는데 요압은 더잘 죽게 되는 거죠. 뭐가 되냐? 반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압도 어떻게 했어요? 아, 아도니아가 이제 그렇게 됐다는 소리를 듣고 솔로몬이 임금 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마하여 단의 뿔을 잡더라. 이 단의 뿔을 잡는 건뭘 의미했느냐? 살려주세요. 나는 단의 뿔을 잡으면 죽이지 못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이런 뭐이 삼국시대나 이런 땐 소또라 그랬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깃발이 있는데 가서 깃발을 그 잡으면 거기는 마치 취해법권 지역과 같아서 살려주는 그런 그이 새로 아주 그 거룩한 처소로 소도, 성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이 재단의 뿔은 바로 구원의 뿔을 의미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의 뿔의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 왜 그런가면 하레위기 사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이게 뭐냐면 내위기 사장에는 속죄제 죄를 용서하는 죄사를 드리는 속죄제에 이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하는 규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 속죄제 재물을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은 속죄제 재물을 잡습니다. 사람이 잡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속죄죄 재물을 드리는 데는 재물이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범죄하거나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범죄라면 수송아지를 잡아가야 돼수송아지 그리고. 예, 만약에 족장이 범죄라면 암염소를 드리고 평민이 범죄하면 이렇게 수염, 염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염소를 드리는데 일반 또 평민은 염수염소나 아니면 어린 양을 드리게 돼 있어. 그래서 좀 달라요. 그런데, 잡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자는 피를 여와 앞 꽃, 회마간 향단 불에 바르더라. 그러니까, 어 알고 봤더니 번제단이 이렇게 잡으면 구원의 뿌린 줄 알았더니 향단에도 들어가가지고, 어디다 뿌려요? 향단에 뿌려다가 뭘 발라요? 피를 바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송아지의 피, 나머지는 회망문, 번재단 앞에 떨어라 그러면, 요 일을, 일을 이어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족장이 죄를 범하면 수염소, 평민이 이렇게 이 죄를 범하면 암염소나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주, 잡아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이번엔 갖다 뿌리, 드리는데, 우에 있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는 분양단까지 들어가고 송아지 피는 여기 암염소나 여기 이렇게 수염소나 어린 양의 피는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번제단 뿔에다가 달랐,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죄의 경중에 따라서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 피가 분양단까지 가든지 아니면 번제단에 찍어대든지 이렇게 됐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에, 특별히 이 의미가 향단 뿌리다, 제단 뿌에 발랐으니까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 급이 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에, 죄라고 하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에, 발랐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냥 향단 뿌리나 재단뿌에다가뭘한 거예요? 속죄제 모든 것들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냥 이게 그 의미가 있죠. 다른 제사가 아니고 속죄제다. 그러면 속죄제의 뿌를 거기다 발랐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년에 한 번씩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로는 1년에 한 차례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또뭘 해야 돼요? 속죄해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 비로 1년 일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속죄제 속죄일에 이렇게 그 올려져 있던 향단 뿔에 발려져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떻어하는것 위하여 속죄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향단 뿔을 그래서 향단 뿔만이 아니라 재단 뿔도 전결하게 돼야 돼. 내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규례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 아론은 여호압 앞, 앞 단으로 앞 단으로 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에, 여기 번제단에 이렇게 있을 때 밖에서 제사장이 전제단에 뿌려다 피를 뿌리고 속제제에 피를 뿌리고 향단에 피를 뿌린 이것을 마지막으로 대속제일은 다시 한번 마지막 대속제의 제물을 가지고 그 다시 피를 뿌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다. 이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 향단 뿔이 속죄 죄를 바르는 것이니까 이거는 모 같은 것이에요. 용서와 마찬가지예요. 보시죠. 그러면 번제단의 뿔은 어떤 일이 됐는가? 왜 번제단의 뿔에다 죄에 관한 일을 했느냐? 보시면 굉장히 여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7절로9절에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련을 올렸고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어떡하세요? 옮겨 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원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드는데.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하여 온전하게 됐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돌아가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이번에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됐다, 근원이 되셨다. 번제단에 이렇게 그 피를, 번제단의 뿔에다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번제단의 뿔은. 그 안에 죄물을 그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죄물이 이렇게 이 불에 이렇게 타면은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럼 그 움직이지 않도록 죄물들을 붙들어 매놓는 역할을 이 뿔들이 한 것이죠. 그래서, 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번지단의 뿔은 매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지만 은 아들이실지라도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줬기 때문에 자기를 순종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됐다? 근원이 됐다. 그래서 번제단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의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신것 같이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매다는 것이죠. 누가 달릴 때 예수님이 달릴 때 누가 달린 거예요? 곧 우리도 함께 달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을 얻게 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 번제단은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누가 되시냐면 그렇게 해서 구원의 뿌리 되셨어요. 구원의 근원이 되셨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 반차를 줬은 대제사장이라 이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드렸다? 순종하고 십자가에될 자기를 드렸더니. 그 공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준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또 반복하면,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본체 형상이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붙으시며, 이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했단 말은 죄를 용서하셨다. 죄를 없애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이라 함을 칭함을 받았느니라. 뭘 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영원한 구원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불러드렸어요? 너는 밝게 세대에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이라 불러셨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해 준다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더니 그 다음엔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더라. 그럼 높은 곳에 계신 우연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누구냐?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하니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우염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우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우험의 보좌 앉아서 누, 누구로 대제사장으로? 그냥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중보자, 중보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온전한 중보자로 서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왜요? 죄 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온전히 갚으셨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인류에게는 죄가 없 사라져버렸고, 그죄 값을 예수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이제 내가 충분히 이 인류를 위해서 뭐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중보. 저들을 용서해주세요. 내가 대신 죽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보에 자격이 있는 분을 성경은 뭐라?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중보의 뿌리 되신 우리 주님을 보여주시고 있다. 중보의 뿌리니까 어딘 거예요? 이 향단의 뿌리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데, 왜냐?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과하십니다. 항상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간과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러한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에게 합당하니, 왜? 우리의 모든 죄를 하여 대신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악이었고 더러움이었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니라,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어디에 보좌 우편 안게 하시고, 모든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일은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하는데, 그가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피로 사신받은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신 것이고, 구속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하시는 중보의 자격을 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서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 무슨 일이 되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4,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와우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요. 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믿는 도리를 잡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긍로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나 아드님이 어디 앉으셨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 앞에 나아가는 건뭘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 참된 중보자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 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완전해지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그리소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앞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이 말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도 다 무한과 마찬가지다. 십자가에 죽은과 것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번제단의 뿔이 어떻게 된 거야. 주님 매달릴 때 우리도 매달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와 어떻게 됐느냐. 여기 아버지의 영광으로와 그리스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어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뿌리에요 번제단.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거기서 부활한 생명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회막 안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 그 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의 뿔에서 죽으신 거 합하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 금향단에 뭘 붙잡는다? 뿔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번제단에서는 구속해 주어, 분향단에서는 중보해 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야 번제단의 뿔과 금양단의 뿔은 똑같이 예수님인데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속의 주님의 뿔이요 번제단에서 금양단에 올라가면 우리를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누구 중보자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신 예수님을 붙드는 그 뿔을 붙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됩니다. 십자가 번제단에서부터 어디까지? 향단까지. 우리는 영원한 이 구원의 뿌리, 예수님을 붙잡는 것만이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뭐예요 근원이요 지속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성경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러만 드렸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곰식고되시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우리 물두멍 배웠죠? 거기서 부활한다. 성생명 받는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물두멍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닦고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예요 휘장 앞에. 누가 휘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보좌 앞에 있는 향단에 올려진다. 근데 그 보좌 앞 향단에서 우리는 그 뿌루에 우리가 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중요한 누구와 함께 그 구원의 뿔 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붙여진 거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안에까지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군양단에 뿌려진 피곧 우리들의 부활의 주인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주님의 구원의 뿔을 붙잡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재단에서건재단의 뿌레에다가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 부터 시작해서 향단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사실, 예수님과 합동됐다는 사실,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공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뿔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네 뿔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구약 백성은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무엇이요그 짐승의 피를 거기다 뿌립니다. 구원의 뿔에다 발랐습니다. 그런 뭘 의미해요? 죄사함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해요? 마지막 때는 또 들어가서 1년에한 번씩은 어디에? 향단에까지. 물론,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엔 안에까지 들어가지만 여기에 들어가서 향단의 뿔을 바릅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의미하는 희생장, 어린 양을 데려오잖아요. 그럼 그 양에게 우리의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양을 죽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황혹제물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한거 마찬가지에 죽인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 다 끝나느냐? 그래 않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입니다 대속의 제물이란 말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그냥 죽으시면 끝인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만약에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은 대속이 필요 없어요. 왜? 죄인이 죽으면 되는데 사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속죄의 공로는 어디에 있느냐면 죽는 것만 의미가 있는 거니라 죽은 다음에 다시 뭐 하려고 죽지 않게 우리가 그래서 대속이에요. 우리가 죽을 걸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일 때 그건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살아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 그래서 생명의 피를 갖다가 뭘 상징했느냐? 피는 생명은 모든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죽고 또그 피가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피는 예수님을 의미한 거기에 된 피는 살아서 예수님이 이. 번제달에 달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속죄에 공포를 뿌려야 될 것처럼 매달리고, 그 다음에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안에 있는 향로에는 뭐가 있느냐. 아시는 바대로 향에는, 이 향을 피우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불의 의미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이 성경에 참 이상한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우가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이들이었는데 좀 품행이 옳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생애를 살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되라 죽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네요. 아, 여기 뭐냐면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장이죠 아버지가 대제장이 사 그래서 다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향로에 불을 가지고 담아 갔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이 가슴 아픈 경험을 대제사장인 아론의 집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굉장히 두렵죠 하나님께 들어갔는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근데 그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성경 그 답을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불이란 말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진짜 또 불이 있었다 이말 아닙니까? 이건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향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향로를 가지고 분양하였더니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명하신 불은 무슨 불이냐? 이걸 보면 알수 있다. 여기 보면 레위기 구장에 보면 무슨 일이 나오는가? 레위기 구장은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위임을 받죠 위임을다 받은 다음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말하면 이제 취임을 한 거예요 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우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단의 불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하나님의 불이 어서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번제단을 살렸다. 그럼 이 여호와 앞에 나온 이 번제단의 이 불은 어떻게 이제부터는 이 의미가 진행되느냐? 성경은 이 여호와 앞에 나온 이 번제단의 불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번제단의 불을 나오는 걸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그래서 누려온 일이죠. 사실은 구장에 보면은 우임식을 하기 전에 양들을 잡고 뭐 이런 걸 했으니까 이미 이렇게 태우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었는데 우임식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간나하신다는 표시로 번제단에 불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놀라운 거죠.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말게 해라. 왜? 어디서 나온 불이에요? 이건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었습니다. 단위의 불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불을 늘 이렇게 사르면서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의 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론은 향로를 취하여 여우와 앞 단위에서 피운 불을 향로를 취하여 여호 앞에 있는 단에서 부은 번제단이죠.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 향에 채우고 그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 앞에 분양하라. 그랬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향연이 가득한 향로 안에 있는 담겨간 불은 어디서 가져간 불? 번제단에서 가져간 불 그런데 이 번제단의 불은 어서나려온 불? 하나님께서 직접 때려주신 불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합이오는 이 번제단에 있는 이 불을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했단 말이야? 다른 불을 담았다 이 말이야 뭐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 아마 그렇게 하고 다른 불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그이 다른 불을 담고 가는 바람에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 왜 그런 의미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면서, 아, 번제단에서 분양단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이거는 늘두 개가 아니라 하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뿔도 구속주에서 중보의 주님으로 이렇게 된거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제 번, 금향 예, 그렇게 해서 번제단에서 나오는 불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 이렇게 예, 영하신 그런 불로 탔고 그 불은 어디에 갈 때도 금향단에서 향을 드릴 때도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들 개개인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보시죠 개시록 8장 3절로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이건 신약 대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얘기예요. 재단 곁에 서서 번재단입니다.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합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알렐루야! 여기 제가 구원의 뿔 얘기, 그 다음에 번재단의 불 이야기 이두 가지를 요약하는 것을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는데 제단 곁, 번제단 곁이죠. 번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많은 향이 누구예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는 어디서 출발이냐? 번제단에서 출발이에요. 네. 모든 성도의 기도는 어디서 출발한다? 번제단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번제단에서 들여지는 그 기도를 들고 누가 올라가요? 천사가 가서 어디다? 보좌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실은 이 금단 금양단은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지만 이제 휘장의 의미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가로막혀 있었지만 이건 바로 속죄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향은 휘장으로 막혔지만 향은 올라가서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휘장이 막혀 있는 이유는 구약 당시에 우리들의 이런 그 우리들과 하나님과가 아직 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속죄 제물을 드려서 아직 정말 피의 죄를 갚는 죄값을 치르는 그런 제물이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가로막혀 있는 동안에는 향이 올라가서 휘장 너머로 어디로 갑니까? 번제단으로 아, 이 언약계 속죄소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세, 보십시오. 세연약의 주인공이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어서 하느냐? 재단 곁에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불을 담으라 그랬어요, 아까? 다른 불은 안 돼. 여우 앞에 나온 불은 어서 번재단에. 그러니 번재단에 서서 금양노를 들고 천사는 기도를 듣기 위해서 어디로 와? 번재단에 온다고요. 그럼 거기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가지고 어디로 가?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한다. 아, 예. 이게 속죄소 시은자 앞에 이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 상징이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들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연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혹 하나님 앞으로 직접 올라가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어디서? 번제단에서 시작한다. 번제단이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아들이라도 순종을 통해서 그 고난을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누가 됐다? 구원의 근원이 됐다. 영원한 구원이 됐다. 그래서 그 구원이 된 바로 그 순간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번제단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는데 모든 성도는 거기서부터 누구와 함께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거기서부터, 십자가에 단해서부터 예수님께, 그래서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걸 올려드리는 건그 구원의 뿔을 잡는 것이요. 그것을 받으면 누가 들어가? 천사들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보좌 금단에다가 그 기도를 쌓여. 번제단에 들였던 우리의 뿔그 구원의 뿔을 잡은 우리의 뿔을 어디까지? 금양단까지 갔다가 옮겨놓고 거기서 어떻게 올라가? 향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돼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과 향단은 구원의 뿔이요 중보의뿔 완벽합니까? 십자가대 시작해서 분양보좌 앞에 금도까지 그리고 거기서 향은 어디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상황. 굉장히 아름다운 이 상징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요한복음 우리 16장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뭘 했느냐? 이제부터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해야겠다는 말이 아니다. 어?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받아서 중보자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받아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 갔다가 뭐 하는 것? 이렇게. 보자 앞에다 올려드리는 것. 이걸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No!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런데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냐? 그날에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어떡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예수님 이후에는 어떡하는 것, 우리들이 어떡하는 것, 아버지께 친히 직접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금단에 올려드리면 거기서부터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직접. 다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구도하고 예수님이 받아서 아버지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날 이후 십자가 이후는 우리가 어디서 번제단 거기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무릎을 꿇면 이것이 천사의 손에 의해서 금양단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직접 올라가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내 이름은 바로 어서 시작된다. 번제단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어디서 출발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자. 보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댁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멜기세댁은 살레망입니다. 그죠? 그리고 멜기세댁은 살레망이면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에 대한 예표냐? 아들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예표입니다. 아들에 관한 예표.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아드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나가라.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곧 멜기세댁은 살렘 왕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며 제사장이야. 그래서 왕이며 대제사장으로 위험해보좌 앉은 분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은 분이죠. 그런데 왕이며 대제사장으로 위험해 보좌하신 이 앉은 분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이렇게 알수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느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 그랬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 아까 샬렘 왕이라 그랬잖아요. 멜기세대에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증거가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좌의 우편의 보좌의 안쪽에서의 누가 예수님이 무어로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그리고 또 무엇으로? 대제사장으로 앉아계세요. 위험의 보좌에. 그리고 그분은 또 누구예요? 영존하시는아버지에 이렇게 이 놀라우신 이 역사로 그 자리에 앉아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직접 올라간다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내가 너를 다너를왜 죽었어. 그러니깐, 그리고 또 왕이니깐 심판자잖아요. 그러니깐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그다음엔또 뭐예요? 용서하는 것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이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 것이죠. 왕이며 대제사장으로 위험해 보자. 아픈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직분도 갈리지 않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웬, 왜냐?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고, 주님이 바로 우리를, 이 모든 죄인, 죄를 뭐 하는 분이에요? 심판하는 분이에요. 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하는 거죠? 재판장이면서, 누구예요? 변호사라, 이 말이에요. 또 누구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죄 값을 치른 랜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구원 못 받는 게 기적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놀라운 이, 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 못하는 게 기적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아, 나답과 비오는 하나님께로 나온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러까 우리가 다른 향이란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만이 온전해진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드려지는 기도는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여호와께로 나온 불이 번제단에 나온 것처럼 이 향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번제단에 나와야 됩니다. 번제단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어떻게 간다? 올라간다. 이건 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신 아주 주님의 놀라운. 에, 이, 그야말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응답받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사실들은 다뭘 말하느냐? 다른 향을 사르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 모든 기도는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향이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우염의 보좌 앉았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신 뺄기세대의 반체니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사실 받으시는 분은 누군가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와 돌아가신 분, 그리고 또 자신이 우리를 위해 값을 갚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 그 다음에 자신이 또 뭐하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나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의 공개는 완벽한 공개다. 그래서 여러분 분양단 혹은 금향단을 이해할 때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을시작에서 향단까지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서 완전히 어디까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분양단의 향연을 통해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 대신 이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국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아갈 것이냐. 할렐루야. 여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있는 액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달이 돼서, 금양단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하, 번제단에 출발한 우리의 모든 무릎이 어디까지 간다? 하나님께 직접 올라간다. 번제단에 있는 구원의 뿔을 우리가 붙잡은 우리들이 이 구원의 뿔이 어디까지 올라간다? 금단의 뿔까지 올라간다.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은 넉넉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이 마음으로 분향단의 공과를 깨우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이것이 분향단 금향단, 은 금으로 되어 있는 향단, 에, 이, 이 장과 이 폭이 한 규빗이요 높이가 예, 이규이이에요 금고리로 해서 체를 꼈고, 그 뇌뿔이 있는 이 금향단. 이 향단의 의미는, 향단의 의미는, 예, 이 정말 성소의 기명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로 나가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예, 사실들을 일러주시고, 예, 이 분향단은 어서부터 출발할 때 의미가 있다? 성막 밖에 게는 번제단에 출발할 때 의미가 있다 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거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 나라의 신민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분양단의 공과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이렇게 인쳐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양단이 마쳐지면 이제는 그 안에 있는 휘장이 나오는데, 휘장의 비밀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